캐릭 뷰티 셀. 정수리에서 3분의 2 지점 모발을 잡고 헤어컬이 좌우로 섞일 수 있도록 스타일러의 버튼을 조작한 뒤 중간 온도로 가열합니다. 오른쪽 방향 모발 끝부분을 스마트 스타일러에 대고 안쪽 방향과 중간 온도로 버튼을 조작한 뒤에 가열해줍니다. 뒷머리를 위아래로 2등분으로 나누고 왼쪽 모발은 바깥쪽 방향으로 버튼을 조작한 뒤에 같은 방법으로 스타일링해주세요. 섹션을 두 군데로 나눈 헤어에 눈썹 라인 위치의 모발을 얇게 잡고 오른쪽 모발은 바깥 방향으로 버튼을 조작한 뒤에 고온으로 가열해주세요. 반대쪽 모발은 안쪽으로 버튼을 조작한 뒤에 고온으로 가열해줍니다. 스타일링이 끝나면 웨이브 전용 브러쉬로 중간중간 빗어서 풍성하게 완성시켜줍니다. 짠! 제 헤어 어때요? 여러분도 저처럼 트렌드 아이콘이 되어보세요.